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무 농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차수국을 분양해 가시고 재배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건강한 수국차 만들기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핵심 내용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차수국을 재배하여 수국차를 만들어 드시는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건강한 수국차의 효능과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가로 담아봤습니다. 영상은 미흡하지만 제가 직접 만들고 수익을 내고 있는 중요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로차, 이슬차, 건강차로 불리는 수국차는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수국차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차수국 묘목을 건강하게 재배하셔야 합니다. 간혹 산에 있는 산수국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수국 품종이 아닌 수국은 독성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차수국 잎을 따주시면 됩니다. 삽목을 위한 가지 정리도 하시면서 가능하시고 따로 잎을 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수국 잎을 따서 깨끗한 세척 과정을 통해 혹시 모를 이물질을 헹궈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시들이기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유념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들이기를 마친 수국잎을 둥글게 굴리면서 유념을 정성껏 진행을 합니다. 유념을 하고 난 후 보통 보온밥통 등을 활용하여 하루 정도 발효를 시켜줍니다. 발효를 마치고 음식물 건조기 등을 통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줍니다. 또한 건조를 하고 좀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온 덮음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수국차는 1리터 기준으로 적당량을 넣고 끓인 후에 2-3시간 정도 보온하면서 우려내어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냉장 보관하여서 차갑게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에 좋은 수국차가 어디에 좋은 건지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당뇨 환자분들의 음료로 드시기 좋으며 다이어트나 기관지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차수국 생잎을 판매하셔도 좋고 수국차를 만드셔서 소분하여서 수국차가 필요하신 분들께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삽목을 통해 어린 묘목으로 판매로도 소득 창출을 하실 수 있는 일석삼조의 추천 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차로 유명한 수국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나무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